원인 때문에 모든 결과가 생겨나고 이 결과가 또다시 원인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 윤회의 바퀴를 돈다라는 안녕하십니까. 마음 최영 벽도량 대구 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사리부따와 목갈라나,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다 산자야라는 그러한 회의론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둘이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그리고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전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얻을 만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서로 소개를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리부따와 목갈라나 존자가 이제 산자의 제자로 있으면서 이제 탁발을 나갔죠. 탁발을 나갔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탁발을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참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삿디 하면서 탁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전부 다 이렇게 삿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동작을 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였던 겁니다. 내가 저렇게 거룩한 모습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행자가 탁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탁발이 끝나도록끔 다 기다립니다. 다 기다렸다가 이제 묻게 되죠. 사리불이 만났던 바로 그 수행승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녹야원의 다섯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아라한이 되었던 바로 아사지 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지 존자에게 바로 사리불이 가서 묻습니다. 그대의 감각은 청결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대는 누구의 의지에서 출가했고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아사지가 어떠한 대답을 하는가 하면 바로 벗이여 석가족 출신의 삿가야의 아들인 위대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세존의 의지에 출가했고 그 세존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 사리부따는 바로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는가 하면 모든 생겨난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야 만다라는 그러한 청정한 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이 이제 자기들의 수행처인 산자나의 수행처에 와서 바로 목갈라나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탁발을 나가서 어떤 거룩한 수행석을 한 명을 만났는데 그분의 스승의 이름이 바로 세존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그 세존을 찾아가서 우리도 수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갈라나 존자는 우리가 이미 약속했던 것 아니냐. 당연히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분을 찾아서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리불은 이미 청정한 눈이 생겨났죠. 그 아사지의 말을 듣고 바로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고야 만다라는 그러한 그 지혜의 눈이 바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사지가 바로 이 사리불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실을 원인으로 모든 것은 생겨나며 그 원인을 열애는 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멸되는 것 또한 위대한 수행자는 있는 그대로 설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또 소멸되는 것 또한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연기법을 이해를 하는 그러한 지혜의 눈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기를 깨닦고 사리불은 목갈라나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리불이 이렇게 아사지에게 들었는 그러한 이야기, 모든 것은 원인으로 생겨나며 그 원인을 열어내는 새라고, 그것이 소멸되는 것 또한 그 위대한 수행자는 그대로 설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목갈라나 존자도 바로 청정한 지혜의 눈이 바로 생겨져 납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목갈라는 비록 아직 아라한은 아니지만 청정한 지혜의 눈이 생겨나서 산자야라는 그 스승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산자야는, 이 회의론자인 산자야는 두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회유책을 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 250명이나 되는 이 성단을 잘 우리끼리 세 명이서 잘 꾸려나가자,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데,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는 이미 마음이 굳게 섰죠. 왜냐하면 이미 사리불과 목갈라나는 깨달음이라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가 이제 다른 스승을 찾아서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그 250명 또한, 자기 동료인 250명 또한 전부 다가 나도 그럼 사리불과 목갈라나를 따라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겠다, 그 스승을 찾아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산자에는 너무나 분한 나머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와 윤회를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윤회를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연기법이죠. 아사지가 바로 그 사리불에게 전해줬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원인 때문에 모든 결과가 생겨나고 이 결과가 또다시 원인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 윤회의 바퀴를 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죠. 지혜의 눈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무아와 윤회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12연기법입니다. 첫 번째가 12연기법이고, 두 번째 아비담마에서는 무아와 연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찰나생 찰나멸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이 피부 또한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고,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의 속도, 찰나라 그러죠. 1초에 75번의 정도의 그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아주 이렇게 고요하게 변해만 가는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원인과 결과 똑같죠. 그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이 되고,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아비담마에서는 바로 찰나생 찰나멸 하다가 마지막에 숨이 넘어갈 때는 일곱 번째 자와나인 그 연결 재생 의식이라는 이 연결 의식이 다음 생을 딱 바로 잡아서 또 보통 때와 같이 이렇게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윤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밀란다 왕문경에 나오는 촛불의 비유가 있죠. 밀란다 왕문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초가 하나가 있습니다. 초가 하나 있는데 여기 촛불이 지금 켜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초를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갖다 붙입니다. 불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면 이쪽 촛불도 켜져 있고 있지만 이쪽 촛불에 불이 옮겨왔죠. 그래서 이 촛불이 없었으면 이 촛불로 옮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생과 사도 바로 이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다른 촛불로 옮겨가고 또 이 촛불이 또 다른 촛불로 옮겨가듯이 우리는 이러한 윤회와 끊임없이 이러한 윤회의 사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밀란다 왕문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와 윤회를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바로 12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윤회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비다마 논리에 의해서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하다가 연결 재생고리의식에 의해서 다음 생을 잡아서 바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윤회의 바퀴를 돌고 있고, 또 밀란다 왕문경에서는 촛불이 이렇게 또 다른 촛불로 이렇게 옮겨져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가듯이 촛불의 비유,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이 비유를 바로 12연기법과 그리고 아비다마 논리에 의해서 찰나생 찰나멸 그리고 밀란다 왕문경에 의해서 이 촛불의 비유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250명의 동료와 함께 이제 부처님을 찾아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앉아서 계시다가, 나무 밑에 앉아서 계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오는 두 명의 벗이 바로 사리불과 목갈라나죠. 꼴리따와 우빠띠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꼴리따와 우빠띠사, 꼴리따와 우빠띠사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사리불과 목갈라나인데 왜 꼴리따와 우빠띠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리부따의 고향이 바로 꼴리따고 목갈라나 존자의 고향이 바로 우빠디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그들의 고향인 꼴리따와 우빠디사 두 벗이 나에게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서 저 둘은 나의 상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가 바로 부처님에게 다가오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의 상수 제자들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족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 그리고 250명의 동료들 이렇게 합쳐서 포함입니다. 사리불과 목갈라 포함 한 25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일시에 맡게 되죠. 전법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또 250명이나 되는 이러한 제자들을 일시에 만들게 됩니다. 참 대단하시죠? 우리는 신도 한 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든데 그 간단한 말 한마디, 그러한 위엄, 자태 이러한 것으로 한꺼번에 250명이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 또한 곧이어 아라한이 되는 그러한 또 가르침을 펴십니다. 법을 설하시니까 부처님의 신통력은 정말 대단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승제를 타파하시고 모든 비구들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수제자가,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가 상수제자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섯 제자가 있었고 녹야원의 다섯 제자가 있었고 꽃년다가 최초의 제자가 되겠죠. 그 다섯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야사와 야사 아버지 어머니 처, 야사 어머니와 처는 제가 신자로 남았지만 그 나머지 친구들 있었지 않습니까? 60명이나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리불과 목갈라나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지 않고 바로 자기 옆에 바로 앉히는 이러한 차제순을 벌입니다. 순서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는다라는 그것을 부처님 스스로 어기면서도 사리불과 목갈라나 이 두 명을 상수제자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참하죠. 사시불공 때 예참할 때 1250제대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50제대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이 125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또 길을 떠나시면서 빈비사라왕을 만나기 전에 바로 왕사성 부근에서 사는 거기에 그 배화교를 믿는, 불을 믿는 조로아스터교죠. 불을 믿는 그러한 가습 삼형제, 그 가습 삼형제가
그 우르벨라 가섭, 가디 가섭, 그리고 가야 가섭 이래 가지고 세 명의 그 형제들을 제자들 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 명과 그리고 사리불과 목갈라나 동료 250명 이렇게 해서 1250 제대 아라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예불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엄청나게 많은 아라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사리불과 목갈라나는 부처님께서 아꼈던 만큼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두 분이서 먼저 떠나시죠. 세상을 떠나실 때 부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그러한 대목들이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 제대 아라한은 바로 불을 신봉하는 가섭 삼형제 1000명,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 회의론자인 산자나의 제자 250명 이렇게 해서 1250 제대 아라한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예참 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렵다라고들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다가오고 하니까 연동도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슬기롭게 상가도 보호되고 절도 보호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십시일반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하면서 이 어려운 경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